거기 냄새를 따라 자석에 이끌리듯 흰둥이가 포획틀 안으로 들어서자 뒤에서 망설이던 검둥이 역시 들어갔다. 그렇지. 드디어 구조 성공. 다행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잔뜩 긴장한 얼굴의 두 녀석. 괜찮아. 착해. 들어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안심이 된 듯 얌전히 구조의 손길을 받아들인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라도 고된 기류의 삶을 끝내게 된 게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산속의 새끼들을 구조할 일만 남았다. 근데 저절로 오네, 저절로. 얘 또 마중 나왔네, 또 마중 나왔어.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아이고, 그놈 볼수록 귀엽네, 그냥.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사랑받고자 하는 애들은 티가 난다더니. 아, 진짜 예쁘다. 검둥이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마냥 해맑게 자는 새끼들. 아예 그냥 곰이네, 곰.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게다가 하나같이 순둥순한 성격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여섯 마리 모두 순조롭게 구조를 마치고 곧장 병원을 찾았다. 자, 가장 먼저 치료가 시급한 어미 검둥이부터 검진이 이루어졌는데 올무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다리 상태는 과연 괜찮은 걸까? 철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미 인대가 끊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능을 회복하기는 힘들지만 반대편이나 측면 쪽에 인대나 혈관 기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래쪽 다리를 사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디딜 수 있는 단계까지는 회복될 것 같네요. 참 불행 중 좀 다행인 경우입니다. 와, 다행이다. 다리 절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니 천만다행이다. 치료만 잘 받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니. 올무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수술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 녀석의 삶을 고통스럽게 올감했던 다리의 철사가 마침내 완전히 제거되고 아휴, 이 단단한 철사가 살을 파고들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하지만 새끼들을 지켜내는 게 먼저였을 녀석에게 자신의 아픔 따윈 중요치 않았던 모양. 아니, 도대체 누가 저런 거를 설치했을까요? 이제라도 녀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스럽기만 한데 부디 지난 힘든 일은 모두 잊고 하루빨리 새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아유, 애썼다. 자, 그 시간 새끼들은 산속에서 생활하며 생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깨끗하게 약욕이 이루어지고 더 뽀송뽀송. 아유, 이뻐라. 게다가 먹성은 또 어찌나 좋은지. 저거 처음 먹는 거. 맞아, 신선한 음식. 이러니 어미가 그렇게 애를 썼을 수밖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어미 검둥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일만 남았는데. 얘 수술은 잘 된 거죠? 검둥이 수술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잘 아물어주면 뭐 적절한 재활을 거치면 상당히 정상적인 디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새끼들은 엄마가 워낙 잘 키웠다, 그렇죠? 네. 다만 피부 질환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지금 약도 처방하고 약욕도 하고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